그래서 손에 서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토지의 등기, 건물의 등기, 그리고 건축물의 대장 이렇게 세 개는 있어야 조사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저번 제 시간에 법정지상권을 했어요. 나름 마무리를 지었는데 알아는 듣겠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와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법정지상권. 자, 복습합니다. 땅과 건물이 있는데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았어야 됐대요. 지금은 다르지만. 맞죠? 그래서 얘 주인이 누구고 얘 주인이 누구냐를 알려면 어떤 서류를 발급해 봐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주인 누군가 알려면 뭐 발급해 봐야 돼요? 등기잖아요. 얘는 당연히 등기죠. 등기를 발급해 보란 말이에요. 그럼 등기를 발급해 보면 이현 소유자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현 소유자가 다르네? 그렇다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등기는 과거 것도 같이 볼수 있습니다. 단, 전산화가 돼갖고 너무 두꺼워지니까 그걸 최근으로 줄였어요. 무슨 얘기냐? 전소유자, 전전소유자, 전전전소유자 다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인터넷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등기소에 가셔야 돼요. 가셔갖고 이거 전에 등기를 좀 떠주세요. 구등기를 떠주세요. 언제부터만 알면 돼요? 건물 지어준 후부터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의 소유자와 땅의 소유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2000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라면 2000년부터만 떼어보면 될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같았는지를. 맞죠? 그래서 등기소에 가셔갖고 등기를 떼어보는데 만약에 건물 그 이전 소유자가 안 나오는 등기라면 구등기를 떠셔갖고 소유자가 갔니 안 갔니를 확인해 보셔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구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교육 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체로 땅 주인이 건물 짓는다. 내 땅에 남의 건물 짓는 경우는 그 크게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같았던 적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은 어떤 걸 조사해야 됐죠?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건축물이 먼저냐? 토지의 근저당이 먼저냐입니다. 자, 토지의 근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근저당을 잡았다면 반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죠. 자, 이제 이건 다 아는, 이제 배우신 거니까 아는데 그러면 토지의 근저당은 뭐 떼고 말아요? 이미 떴죠? 소유자 확인하려고. 건물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알려면. 등기 떼도 나오는데 더 정확한 건 대장입니다, 이건. 그래서 손에 서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토지의 등기, 건물의 등기, 그리고 건축물의 대장 이렇게 세 개는 있어야 조사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부원장님, 토지의 등기를 떴는데요. 근저당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경매물건 다 근저당 있어요? 아니잖아요. 뭐 가압류로 경매 넣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말소규준 권리가 압류 가압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한 제가 본 열에 일곱에서 여덟 건은 근저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근저당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네요. 자, 법에는 근저당이나 전제권 이런 물건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을 따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근저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판례로 항상 이렇게 되더라. 따라서 근저당이 없는 땅이 없다면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한 번이라도 같았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근데 땅 주인이 대체로 건물을 지어버리니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확률이 높겠죠. 자, 이제 서류 발급하는 방법, 아니, 서류를 떼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그때 해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꽤 많아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건물을 등기를 띌려니까 등기가 안 나와. 미등기예요. 건축물 대장을 띌렸더니 건축물 대장이 안 나요. 무허가입니다. 근데 건물은 있어요. 근데 교육을 받으니까 무허가니 미등기니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존재하면 그건 법정지상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소유자가 누구며 언제 지어졌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게 실무적으로 꽤 많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달동네입니다. 6.25 전부터 또는 6.25 직후부터 나와 있어갖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 건물이 뭐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이 그냥 쓰는 겁니다. 이건 뭐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 가서 부시지도 못합니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작 하는 게 뭐냐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을 관리한다거나 이건 사실 세금 확보입니다. 그래서 뭐 1995년부터 세금이 냈다는 등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탐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건물들이 다 없어지고 요즘 대다수의 건물은 뭐냐면 무허가가 아니라 자 그냥 내 땅이 있어요. 근데 아무 신고도 안 하고 허가도 안 받고 건물을 지었어요. 이걸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무허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형사 구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구속되고 돈 드리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고 대체로 뭐냐 99%는 허가를 냅니다.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만 안 낸 거예요? 준공만 안 낸 겁니다. 이 준공이 안 나면 대장이 안 나오고 대장이 안 나면 등기가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떠봤더니 안 나온대.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죠. 그냥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건축과 같은 담당과를 가서 그게 허가는 언제 냈고 그리고 착공은 언제 했으며 준공은 안 났으니까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갑니다. 저 담당자님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뜨니까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찾아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자님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려고 알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복잡합니다. 담당자가. 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이제 배운 것들을 써먹으시는 건 좋은데 일단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띄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소유자고 몇 평이며 언제 준공나고 이런 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를 두드리면 허가 있네요? 뭐 단독주택 2층짜리인데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물어보십시오. 누굽니까? 언제 허가 낸 거예요? 왜 대장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대부분은 이 준공이요. 준공이 이렇게 짓기로 했는데 이렇게 졌어. 이거 준공 안 나거든요? 이런 게 아니에요. 대체로. 준공을 검사를 아예 안 받은 거야. 이유는 한마디로 채무자지 않습니까? 채무자죠. 이거 건물 등기 내고 대장 내면 여기에 또 들어오거든. 채권이.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일부러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지상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아봐서 착공이 2015년이래요. 그리고 근저당은 2000년이에요. 바로 나오죠.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하네요. 얘가 먼저니까 안 하죠. 반대면 성립할 테고요. 이건 소유자가 같다는 전제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10건 중 5건 한 50%가 대장과 등기가 안 나올 겁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거라면 제가 특히 그렇게 크게 교육을 안 시킬 텐데 반 정도가 요즘에는 이렇게 안 되고 또 하나 자 이제 진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대장은 없는데 등기만 있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그럴 일이 절대 없었어. 왜? 대장을 갖고 등기를 신청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도 이런 사람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일부러 준공을 안 내갖고 등기를 안 내갖고 은행에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땅에 돈을 빌리신다고요? 왜요? 건물 지으려고요. 그러면 내가 넉넉히 빌려줄 테니 사실 그쪽에서 요청을 하죠. 그게 이제 좀 전문 용어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PF. 그 건물 것까지 같이 대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약서 쓰세요. 이게 뭔데요? 건물 다 지면 건물에도 공동담보 근저당이 들어가게끔.
계약서 다 쓰는데 계약서 쓰면 뭐합니까? 등기가 나와야 근저당을 하죠. 준공을 안 내고 준공을 안 내니까 대장이 안 나오니까 대장이 없으니까 등기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유치권이나 하고 뭐 법정이성을 하고 뭐 머리 좀 좋은 사람은 싸게 내가 다시 매입하고 빚 털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이 민사집행법이 어떻게 바뀌었냐? 채무가 확실하면 채권을 갖고 있는 게 확실하면 이 채권자가 대위해서 등기를 해버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땅과 건물이 같이 등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이제는 등기가 옛날에는 등기가 나오면 당연히 준공난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등기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준공난 건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